우리 내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 성탄절을 큰 축제로,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떠세요? 성탄절? 지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큰 도시에 갔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꽉 차가지고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서울의 명동, 뭐 서울의 이렇게 압구정동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셀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평일 저녁 때 거기 꽉 있는데 사람 너무 많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탄절날은 이 사람의 10배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느냐 했더니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날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시내 이렇게 볼일을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중국에서도 성탄절을 즐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2018년이 되는데 2017년, 2018년 이것은 서기력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서기력 쓰고 있죠? 어디를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탄생하는 이 해를 1년으로 해서 그다음 2년, 3년 이렇게 해서 지금이 예수님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서기력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예수님은 없다 하면서 예수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믿고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이 축제를 동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 지금도 예수가 어디 있는가? 그 아기 예수가 뭐 왔어? 뭐 정말 그래? 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도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기 예수님을 뭐 그냥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참하다, 참남하다, 어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오늘 이제 읽은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앞부분에는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를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 말구유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알고 달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그 뒤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환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2장 거기 봤을 때 누구였죠, 이름이? 시몬이죠. 자,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원래 그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율법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몬도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해서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알면서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런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온 이 아기 예수가 그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시몬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시몬은 아기 예수가 주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25절에 시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 시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율법 생활, 율법을 잘 지키고 충실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사람들 눈에 이렇게 의롭게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건하다는 것은 시몬의 내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알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몬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란 사람은 겉으로는 율법 생활을 충실히 하는 신앙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 눈에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얼마나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율법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뭐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그 속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가, 십일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뭘 봅니까? 그 마음의 속을 본다는 것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가 시므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까 거기 봤을 때 죽기 전에 누구를 본다고요? 구원자를 본다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당신이 죽기 전에 볼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의 인생의 구원자를 보리라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결의식을 행하고자 오는 그 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이가 구원자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 찬양하며 그렇게 높이 높이 노래하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아기 예수를 알게 된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마음의 주인에 진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은 조금만 손해보면 아주 뒤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어디서 예수님 어디서 다 쓸데없는 거야 날 피곤하게 신앙생활은 하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를 수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1다기 1은 2다 딱 보이죠? 딱 떨어지죠? 글자로 적힌 것은 딱 보이죠? 물질은 딱 형태가 있죠? 이렇게 눈에 딱 떨어지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은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는 건지 사탄이 주는 감동인지 이런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봤더니 열심히 왔더니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일이 아니라 또 돌아가야 되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렇지 않는 사탄이 주는 감동하심과 내 생각의 감동하심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고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저기 형편을 제가 한번 입장이 돼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선교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히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영안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신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대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나를 딱 보고 하는 말씀이 오 아주 그냥 나이 많은 척하면서 나보다 얼마 많지도 않은데 오. 참 눈물이 많구만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퍼주는 거 좋아하구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혹했죠. 어머 어떻게 알지? 나 잘 울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울고 뭐 하다가도 잘 감동이 많아가지고 잘 우는데 그거 어떻게 알지? 처음 보는데 제가 잘 퍼주고 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또 한마디 돼요. 참 외롭구만. 외롭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뭐 힘들어도 누구 붙들고 나 저기 힘들어요. 나 저기 못하겠어요. 이 얘기 못하고요. 누구한테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없는 거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목회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주님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이분이 아시고 참 외롭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어머 어떻게 알지? 하면서 내 마음이 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머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려고 그 마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요 어떻게 알죠? 이러면은 뭐가 어떻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속인 말을 그 사람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이 싹 들었을 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를 평가하지?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람 당신 뭐가 어때? 당신 옛날에 고생했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가 않죠. 누가 이제 얼굴이 좀 피곤하면 제가 피곤해요 이러면은 공감을 하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나 힘들어요. 참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목사의 사역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알아.
퍼주는구만, 뭐 외롭구만, 물어보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훅 가려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이제, 아, 그래요? 하고는 제가 이제 멈췄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그런 어쩌고저쩌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고 사연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사람 제가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한테로 딱 넘어가서, 어떻구만? 저렇구만? 속이 꽉 막혔구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을 잡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러궁저러궁 얘기하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난 다 알아. 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 이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교회에 초청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이 영안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담임 목사한테도 가서 그런 이 교회 후계자는 누구를 세워.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앞날을 다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이사를 언제 가죠? 뭐 어디로 가죠? 우리 아들은 누구한테 장가를 보내죠? 이 사람한테 다 묻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은,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를 못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주님 부르면, 주님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서, 주님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 자, 이 용한 사람이 다 아는 사람한테, 성도들이 자기가, 자, 우리 어떤 사람을 며느리로 맞을까요? 주님, 우리 좋은 며느리 보내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은, 성도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를 지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바른 목자의 역할이에요. 바른 목사는 당신 내일 이사하세요, 모레 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자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본인 성도의 인격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이성과 신앙과 모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가는 길을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이는,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목사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용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예수 점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늘 물어보고 다니면서, 예,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이러더라. 이 사람만 오면은 와서 차비해드리고 호텔 잡아드리고 좋은 거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온갖 보호를 다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섬겨드린, 경제적으로도. 이분 어디 가면은 참 대접받고 좋아요. 그 좀 많이도 생기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자기가 그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기고 있고, 이거를 영적으로 약한 목사들이 와서 우리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까요? 물어보게 하면서 그 교회까지 장악을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을 하지 못하도록, 예, 망하도록, 예, 이끌어가는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른 목자의,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곳에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판명이 나도록 그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오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어디 아픈 것 같고 뭐가 하면은 막 속상한 일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다 외롭잖아요. 외롭구만.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하나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하래. 하나님 저렇게 하래. 이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점쟁이죠. 그런 역할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을 행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았죠?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시하셨잖아요. 너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있을 이 당시에는 오순절의 성령 이전의 시대죠. 오순절 성령 이전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가고 있는 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 시대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어떤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계시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 성령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주변에 어떤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나는 안다.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다른, 이렇게 복잡한 악한 영이 주는 말이겠어요? 성령이 주는 말이 아니죠? 왜?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누가 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걸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람에게 직접 계시를 하는 게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성경은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와 안내와 감동이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는 이거 믿음이 남달라서 내게 이걸 얘기를 한다. 이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은 어디를 근거로 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다시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에 끌려가지만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성경을 아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몬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축복하고 나의 생진의 구원을 보았구나. 이 예수를 보았구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민이 되죠.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내일은 이걸 뭘 할까 저건 뭐 할까 고민인데 성경에 그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동포 사역을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기 영등포에 가면은 우리 동포들 많으니까 가서 예배드리자 이 얘기를 제안했을 때 그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여잔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부속적인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여자가 독립적으로 뭘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던 그런 이제 시대를 제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자가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어? 내가 여자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생각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철회를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건 뭘로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이사야서 6장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걸 해석하면 되잖아요. 누가 우리 동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동포 사역을 위해서 누가 갈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자 서영이가 동포교회를 개척해란 말 있습니까? 근데도 그게 나한테 맞는 말이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었잖아요. 나는 내일 누가 난 동포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동포가 올까? 어떻게 교회를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하여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눈에 보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착오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수 있게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성경 말씀 붙들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